수요일 밤부터 수능일인 목요일 오전 사이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별다른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역의 자세한 중기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7일 오전에 비가 조금 오겠고 9일 오후에서 10일 오전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날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10일 이후로는 점차 기온이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중기예보였습니다.